오늘 어떤 섹터 진입할지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 네, 비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섹터잖아요. 네, 제가 사료, 곡물, 뭐 비료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가능하면 매주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 거래일에 이제 시간에서 좀 이미 급등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덜 움직인 종목이 있고 워낙 밑바닥까지 좀 내려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비료나 사료 곡물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출에 대한 제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사실 국내 비료값은 약 80% 이상 상승을 했고 곡물가도 45% 이상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자급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는 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의존도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곡물과 같은 경우는 뭐 1%의 자급률도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쌀도 정부에서 많은 정책 지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급률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여러 국가에서 빗장을 잠그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곡물가라든지 비료에 대한 가격 상승 흐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료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수기 기간인데 통상적으로 3월부터 8월까지는 비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월 달이기 때문에 이런 성수기에 따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달에 있을 텐데 해당 부분에서 실적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장마가 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이 되면 그 이전에 이제 비료에 대한 사용량 그리고 만약에 홍수라도 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토양에 대한 이런 회복을 위해서 비료를 좀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매년 통상적으로 또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주가에 공략할 섹터는 비료 관련주였습니다. 뭐 이 곡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매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대유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전에 이 비료 섹터가 강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뭐 가장 대장 역할을 좀 해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밑바닥에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료나 곡물 쪽은 많이 주가의 이벤트를 받았지만 이제 비료 쪽은 사실 소외된 종목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이미 주가적인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977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업력 자체가 굉장히 좀 긴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면 비료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장에 대한 증설이 있는데 사실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규모 자체가 300억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증자로 과연 뭘 할까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기존의 생산량이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에 대한 쇼티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활동 자체는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좀 큰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확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들을 좀 나타냈는데 뭐 매출액 부분은 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40%나 증가를 하면서 빠르게 좀 성장을 했고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상당 부분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바닥권에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5중에서 6중 바닥 라인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사료비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분명 순환매로서도 단기적인 급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주가를 조금 같이 봐주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의 상태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3거래일 전에 이 상한가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건 이제 조광 ILI에 대한 이런 이제 주당 5주 무상증자 이벤트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빠르게 그 이벤트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오중바닥 라인이 가득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 라인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한번 네.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서 만원대부터 내려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가격의 바닥들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좀 횡보를 하다가 항상 급등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유효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5,800원, 손절 라인은 4,26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비료 섹터 가운데서도 대유 함께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260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